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만복의 구원인 걸 믿습니다. 사랑인 만큼 받는 것 분명한 약속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도와준다는 엄청난 약속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점을 아버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깨달아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조상 사탄 마귀부터 떠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더러운 저주받은 그 사탄들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건강을 얻게 하옵시고, 만사형통의 복을 다 받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자자 손손 더 잘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양.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새벽에 도와줍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습 볼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한데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응답이구만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인데 그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주실 수 있을까? 그보다 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요. 여러분께 뭐든지 바로 다 주십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은 크게 잘못해서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이 아유 난 아직도 이렇구나를 아는데 조금 다 되어감이 덜 된 사람 이제 점점 가까이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다 되는데 하나님이 이 새벽에 도와준다고 약속했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못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데까지 중보자예요. 중간에 손잡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회개하면 가까이 가서 만난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3절이요. 여러분이 다가 100m 달리기에 99m는 이쪽에서 보면 다 간 것이나 장 본인을 볼 때 아직 1m 남았어요. 하나님 볼 때 1m 남았고 그거 맞아 가야 그것은 뭐 넘어져더라도 선에 대야 되지 그거 들 가고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무슨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신 것, 지금 참 힘들게 한다. 맞습니다. 힘들게 하는 것지요. 그 힘들게 하는 만큼 조상 때부터 나부터 하나님께 지금 멀리 떨어지도록, 우리가 내가 만들어 나와서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졌어요. 아멘. 멀리 떨어졌던 걸 그래도 필요 회개해서 이제 돌아오는 당자의 길이지요. 당자가 집에 갈 때까지는 고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해줍니다. 세상에 다 거짓말해도 하나님만은 거짓이 없어요. 근데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곧만 온전하게 다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속에 있는 조상마귀가 이 말씀을 알아듣도록도 못하도록 하니 깨닫게도 못하게 한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마귀들이 하나님 말씀조차 못 깨닫도록 방해를 하니 얼마나 고약합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조상을 욕하라 뭐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자기는 잘한다고 했으나 자손을 죽인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7절이요 민수기 14장 18절이요 너 조상이 하나님 안 믿었으면 너 자손 3,4대는 전부 재앙 저주만 물려줘.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나 여러분 가운데나 저 자신이나 조상의 그 허물 죄를 자꾸 회개기도 해서 응답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지요. 자 먹거든 순이 집에서 일어서요고 자불고 그래 앉았죠. 밤낮고 짓하지 말고 서요 딱 이러. 딱 서서 저쪽 가로 가든지 그래요. 그 환자가 부처 사촌 되려고 봤네. 말 안 하면 눈 뜨고 하나님 말씀 나오면 까마삐리고. 낮에 앉아서 그런데요. 피곤해서 그런데요. 그럼 다른 분들은 뭐 했는데. 저 귀신이 떠나보면 서서는 자락해도 안 자요. 요 창피를 주면 떠나는데 자기가 그 창피한 걸 자백을 해서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족보 있거든. 피난옥 한번 올라가 봐요. 뭐 했는 게 있는가? 보면 창피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옆에 그 뭐 묘머리 기생, 추월이 기생 이런 게 첩으로 있었는데요. 그 놈이 왔든 뭐 왔든 좌우지간 있어요. 하여튼 더러운 게 많이 이렇게 와서, 이건 하나님이 그래 놨기 때문에 너 조상의 허물이 와서 또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그냥 두면 내 자손이 또 그래요. 그런데 또 그래지면 좋은데 내가 열 개면은 내 자손은 열 개하고 직가하고 못해서 12개, 15개, 20개 또 이래 돼. 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요. 점점 더 나빠진다. 점점 더 악해진다. 성경에 나빠진다. 더 악해진다로 돼 있죠. 그러니 요즘 교육은 옛날엔 10년 공부만 뭐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요즘은 유치원 국민학교만 다니면 10년이요. 근데 그까지 그 10년 공부를 어디 갖다 붙일 데도 없어. 그거 해가지고 사람 되는 길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 10년을 더 보태 뭐 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20년 가까이 공부를 해도 사람 흉내 내는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그 왜 그래요? 옛날보다 더 악해지기 때문에. 뭐 앞으로 가면 더 악해져요. 뭐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 삼강 오륜을 가르쳐 윤리도덕 가르치자 아무리 가르쳐보세요. 가르치는 선생부터 악인인데 뭐. 사실은 선생 자격은 의인밖에 없다 했지요. 잠언 10장 21절에 의인만 남 가르칠 수 있지. 그러니까 요즘 유치원 선생, 국민학교 선생 전부 악인이다. 자격도 없이 다 해요. 그러니까 나도 너도 다 망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그래 돼 있으니 그럴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내 가정, 내 자손도 그렇게 다 돼버려요. 똑같이 돼요. 거기서 피할 길이 없어. 자, 이럴 때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도와주면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새벽에 도움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전능자가 도와준다 그러면 막을 자 없어. 그게 이사야 43장 13절이요. 나 하나님이 돕는 건 막을 자가 없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4절 나는 반드시 복주마.
그럼 우린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럼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이 다 잘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코 빠진다고, 음식 다 됐는데 코 빠진다고, 마지막에 가서 너 지금 정말로 날 위해 죽겠느냐 살겠느냐 여기에 시험쳐고는 복 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되게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거기서 뭐 때문에 떨어지냐, 이 머리에 혼으로 세상 것 뭐 좀 들은 소리, 거기에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땅의 계산법으로 안 맞아요.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거 있게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맞아져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없는 거 있게 한다는 건 안 맞아요. 그렇게 이런 건 안 되는 같다라고 자기가 포기를 해버려요. 지 마음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안 돼버려요. 여러분 앞에 정인선 이 사람이 뭘 정인섭니까? 제가 간증하는 것마다 저거 잘못하면 맞아 죽을 짓 하네. 그런 걸 막 해내요. 그건 내 생각에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 나도 그건 못해요. 그게 되는 게 어디냐? 지금도 그러면 되면 기적이 일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뭐 내일 모레 주고 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하면 바로 돼요. 그게 마태복음 8장 13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3절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바로 기적이 일어나요. 뭐 몇 달 걸려가지고 일어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바로 일어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된다 했지 몇 달 후에 된다, 며칠 후에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 받는 거라. 지금도 내가 바르면 바로 받아요. 내일도 바르면 바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는 의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 되는 이 4단계 회개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여 난 몇 년 됐는데요. 수십 년, 수백 년 우때서부터 엉터리로 살아온 거 거기다 비하면 이건 시간도 아니지.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되길 바라니 그것 또한 내 마음속에 또 한쪽의 욕심을 가진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10분이 돼서도 바로만 되면 바로 해줘요. 뭐 오늘 여기서 마태복음 8장 13절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사람 같은 신분에서 이렇게만 바로 되면 바로 줘요. 그럼 이거는 목숨 내놓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꼭 보면 잡을고 앉았거나 뭐 하는 건 자기 목숨 생각을 더 해요. 거기서 지는 거예요. 너 지금 앉아서 복 좀 받으러 가면 그만 내가 누군데 하나님 네 복 주는 건 관계없고 난 잡을란다 나 할란다. 여러분이 내 몸띠에 못 이겨서 그걸 참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하는 걸 기뻐하는 이유가 그거 한다고 또 흉내 내면 안 돼요. 성령 감동하여야 하지. 그런데 이 나 죽겠다는 쪽으로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제일 기뻐해요. 그런데 죽겠다고 안 하고 살고 보자로 하니까 그거 한다고 밤낮 뭐 금식해서 바싹 말라가 죽도록 해라. 어느 하나님이 그래요. 네 마음가짐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마음가짐이. 그럼 마음가짐을 그래 바꾸려고 하는 게 실제 안 해보고는 또 그걸 바꾸지는 못하네. 그러니까 금식을 저는 뭐 장기 금식을 뭐 한 분 정도 회개만 하기 위해서 한 20일 금식기도 뭐 이런 거는 좀 해봤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저 동기 목사 중에는 40일 금식을 세 번째 마쳤을 적에 제가 그게 집회를 가봤으니까요. 와달라고 해서 40일 금식 세 번을 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어. 이거는 뭐 기네스북에 뭐 기록 올리려고 하는가? 참 뭐 엉뚱한 생각으로 금식을 하고 있어. 그 저보다 목회를 갔다가 그건 전도사 때도 해서 한 7, 8년 먼저 목회를 하신 분인데 사람 두세 명 데리고 누군가 서히 데리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 정말로 딱해요. 정말로 딱해. 제가 보니까 막 팔팔 살아가지고 이건 염소라도 막 아주 산 중에 특수 염소라. 근데 40일은 금식 10분째 마칠. 그 뭐 하는 거야? 기록 세우는 건가? 뭔가 모르겠어.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괴로운 것도 하나님 싫어해요. 오죽하면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게 아버지 뜻이요. 그러면서 너 어머니보다 나 너 더 사랑한다. 이사야 49장 15절 아니요.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데 어느 어머니가 여러분 고생하기 바라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고생 없이 잘 되길 바라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전능자의 뜻을 헤아리질 못하고 아마 대강 해도 좀만 안 좋겠나 이러는데 이 밥그릇 대강 씻어서 더러운 거 묻은 데다 거기다 음식 담으면요 그 탈납니다. 탈나요. 제가 요즘 비닐 봉다리 안에 이렇게 넣어놓은 음식 싸놓은 거 그러면 슈퍼에서 사다가 몰라요 집회 전에 갖다 놨던가 냉장고 안에 넣어놨는 걸 꺼내보니까 속이 이렇게 빵 모양 부풀어 있어요. 비닐봉다리가 그거 뜯어가지고 먹었지요. 한 반이나 먹었는데 본게 막 꼼패가 피가 전부 썩었어. 먹다 보니 씹씹하고 이래도 그 이상하다 뭐 이러나 가만히 밝은 데 가서 본게 막 전신에 꼼패가 피. 그럼 그때부터 또 반 먹다가 반은 오면 냉기놓고 주여 탈 안 나게 해줘소서. 그것도 딴 것도 아니에요. 돼지 족발이요. 또 돼지고기 탈 잘 나잖아요. 꼼패가 피는데 보니 또 동글동글하게 그래 피더라고. 전부 어떤 거는 손톱 만하게 피고 어떤 건 성냥 머리 만하게 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부풀었거든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풀은 걸 먹으면 안 된다 하듯이 먹으면 달라요. 아멘. 여러분 흉내 내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잡수고 탈날 걸 어머니는 결사적으로 안 주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이고 아멘. 여러분은 그런 따나 좀 복 좀 주면 좋겠다 내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인데 하나님은 안 줘요. 아멘. 조금 더 배가 고파도 깨끗한 거 온전한 걸 먹어야 되기를 원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니까 꼭 그렇게 되길 원해서 그게 뭐냐 죄가 전부 그렇게 이렇게 그 곰팡이 피듯이 우리에게 피어있다 그걸 그래도 피로 다 닦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다 닦으면 지금 바로 돼요. 깜짝깜짝 놀라는 기적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마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라고 나는 회개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찰떡 주세요. 돈 주세요. 금덩어리 주세요. 그거 할 걸 뭐가 많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소리는 회개가 할 게 쉬지 말고 할 게 있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구할 때 기도하고 구해라. 그럼 기도는 뭐고 구하는 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얘기요. 기도는 회개 기도고 회개 다 되고 나면 네 생각만 하고 구하기만 하면 그냥 줘버려. 그런데 이 회개 기도가 다 되면요 놀라운 것은 아무 소리도 말하기 싫어요. 말할 게 없어져요. 왜 말할 게 없어지냐 하나님과 대화하느라고. 그냥 입 다물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다물이고 있는 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느라고. 무슨 대화? 죄 깨닫는 것. 여기에 겸손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겸손이 여러분 뭐냐 목사님 겸손에 대해서 어째다 하나씩 왜 그러냐 이 겸손이 66권 전체예요. 그리고 어떤 분 날 보고 겸손에 대해서 말씀 좀 전개해 주세요 하는데 66권을 1시간 만에 다 어떻게 해? 또 어떤 분은 4단계 해결을 예약해 주세요 하는데 66권 전체가 4단계 해결이에요. 4단계 회개하면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과 4단계 회개가 같이 붙어있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딱 하나만 하면 그게 핑계라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2단으로 가기 쉬워요. 그렇다고 성경 한 구절 말했다고 틀리다 할 수는 없으나 전체로 볼 때 그것만 고집하면 전체를 부인하는 게 되니까 이게 잘못돼요. 그러니 절 보고 4단계 회개를 딱 줄여주세요. 그한 사람 보면 주 사람이 하나님이 요 이상 더 못 줄이는 걸 내가 어떻게 줄여? 그러면 난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 되면 오지간히 훌륭하다 참.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 없어요. 우린 이 말에 순종만 해야 되지.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저 사람이 몰라도 아직 유치원생이 되어 놓은 게 유치원생은요 대학원에 다니는 형님 보고
형님 그러지 말고 한 개 사과를 갖다 놓고 한 개 두 개 이래 하자. 그건 유치원하고 이게 뭐고 이게 100개다 100개짜리 몇 개고 5개다 어 100개 곱하기 5선 500개구나 형님은 이래 나오고 동생은 그걸 500개를 다 세려고 덤벼. 근데 유치원 아는 그게 맞는 거고 형님 볼 때는 저 상대 못하겠고 그래요. 이 절 보고 외국에 가나 국내 가나 어디 가나 목사님들이 한마디로 줄이 주세요 하는데 저 사람 참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지금 그러면 형님이 유치원 아하고 똑같이 앉아 그래 그러면 500개 샤리 보자 한 개도 하루 종일 꺾어 앉았을까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 그 네가 모르는 게 그 소리 하니 따라와 봐라. 어느 선에 와보면 네가 그때 알지. 그래서 제가 태포 안에 다 들었습니다. 함께. 아이 그래 넓게 말고요. 아니 하나님이 66권에 해놓은 걸 내가 그럼 어째 줄이라고 날 보고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이 목사님 4단계 회개가 왜 그래 이렇게 딱 적혔다 합니까. 내가 그겁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아버지 길이라고 한 게 아버지 뭐예요. 코마 길이가 아버지를 갈 거예요. 눈마 길이가 아버지를 갈 거예요. 머리만 동그라 해놓고 아버지를 갈 거예요. 뭘 어디라 전부 다가 아버지요. 발가락부터 손가락까지. 그러니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했었는데 그러면은 몸을 씻었다 그러면은 손가락 발가락 다 씻어야 되지. 양치마 쳐놓고 몸 다 씻습니다. 그건 양치마 쳤지. 회개기도를 이빨만 했지. 다른 데는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안 줍니까. 그런 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어린아이들 모욕 네가 스스로 하락해 보세요. 세수도 그렇게 안 하지. 뭐예요. 네가 욕하고 말잖아. 걔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손이 그래밖에 안 가. 어릴 때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애들 갖다 놓고 너 세수하고 오느라고 하고 물 주보세요. 전부 요만 높이 뛰기만 해요. 요것만 딴 데는 안 가요. 걔가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 게 그밖에 몰라요. 그 흉내만 내지 세수를 왜 해야 되는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그래요. 여러분 모욕탕에서 이것만 씻고 모욕 다 했다고 쫓아나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개하는 게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가 깨끗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바로 줍니다. 그 여기 오늘 백부장이 문제 있는 사람을 데리고도 안 하고 자기만 왔어. 이것도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종놈이요. 종놈 것까지 있어나만 한 거. 그렇게 가치 없는 종을 위해서도 자기 삶은 목숨 내놔요. 근데 여러분 목숨은 내놓긴 커녕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전부 내 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도와달라 그런 게 하나님이 훈련 더 해라. 훈련 더 해라. 자, 우리가 제일 요즘 뭐 운동선수들 많이 봅니다만 운동선수가 하루 연습한 게 인류 됩니까? 안 돼요. 하루 가지고는 인류 안 돼. 자기는 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인류로 된 사람들 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 그대로 하고 내 혼자 그것만 하고 있을 때 인류 됐다. 아니요. 거기다 더 보태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세요. 학교 수업만 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놀다가 다 무슨 시험 쳤더니 1등 아니요. 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자세가 다르고 노는 시간이 달라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그래도 부산서 최고 학교라는 데 조금 구경을 해봐 놓으니까 그때 제 할 때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때 시험제로 뭐 입시제도니까 중학교부터 그 들어간 학생들은 부산서 그래도 제일 좋은 학교라는 메이커가부터 그런 건 몰라도 너나 할 것 없이 공부하는 자세가 틀려요. 한 시간 공부를 하고 10분 쉬는 시간이라도 10분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 아니에요. 뛰어놀아요. 운동장에서도 뛰어놀고 뭐 다 하는데 한 시간 전에 했던 요점을 10분 소원에서도 안 해요. 다 애아빌이에요. 저절로 애아지 돼요. 거기에 한 시간 선생님이 무슨 소리 했지만은 거기에서 수학공식 나와봐야 믿기 안 되고 내가 애울 거는 믿기 안 돼요. 그것만 애우면 다른 건 연결돼 다 알아져요. 그렇게 10분 노는 시간에 그거 다 해야 해요. 와, 뭐, 이거 뭐 다 그래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뿐이요. 집에 와가지고 또 어떤 애들은 노트 정리한 애도 있고 연습장에 했다 정리한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바로 뭐 노트 해가지고 집에 와서는 요점을 가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남하고 놀 때 다 놀아놓고 남 누 잘 때 안 나고 해요.
앉자고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같으면은 뭐 남 놀 때 시간 놀아놓고 집에 오면 막 누가 와도 보면 자지 막 바로 잡필이요. 자고 일나면은 학교 갔다 와서 시간 놀다 해준 다음에 저녁 먹고 자면은 거기서부터 12시 전으로 깨요. 깨가지고 새벽 교회 가는 종소리 날 때까지 공부해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끼고 먹고 밑부이고 다 해봐요. 그러면 그러놓고는 학교 가기 직전에 또 잡필이요. 그러면 한 30분이고 1시간 안쪽에 밥 먹고 일어나 또 학교 가야 돼요. 그러고 자고 나면 하루에 2분 자고 뭐 학교 갔다 온 게 뭐 밤낮 놀고 날 보고 니 놀고 어째 1등하고 갖는 거 애가 가는데 뭘 갖는 거 할 게 있어요 그게. 정 안 해야지는 거는 벽에다 웬만해 붙여놔요. 한 달 내 한 거 중에 제일 골치 아프고 안 해야지는 거 잘. 공식은 뭐 어쩌고는 밤낮 쳐다보고 앉아서 저절로 되고 뭐 밤낮 놀아도 돼 되고 이런 지혜를 얻어가 하면은 공부 못하는 거 보면요. 남 할 땐 지는 집이 자고 남 놀 때 수금 메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가보면 공부도 못하는 게 실험을 하고 그건 뭐 하는 거 별것도 아닌 거 그놈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놈과 실험을 하고 앉았어. 이런 맹꼬이 짓 하는 거 보면 에이 이거 너도 텄다. 그러나 치고 인류학교 간 애가 없어. 국민학교 때 너도 나도 한 방에 다 하잖아요. 한 장간 실험하는 그거는 밤낮 거 있고 책 볼 것도 없어요. 시리를 보면 뭐 선생님 싹 빠지가지 봐요. 그 중요한 줄거리는 한두 개도 안 돼. 요 선생님 요 있지만 뭐 바로 말해봐요. 뭐. 한 시간에 공식 몇 개 가르쳐요. 수학 공식. 한 개도 안 나가요. 매 시간마다 한 개씩 나가면 그럼 365개 1년에 하고로 1년 과정에 공식이 되게 몇 개 나와요. 1년 동안에. 그거밖에 안 한대요. 1년 동안 20개 하는 게 그것도 못해요. 그래. 무슨 대가리요? 그것도 못하네. 문어 대가리인가? 오징어 대가리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아멘.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시큰하는데 애 보고 설거지하라 그러면요. 밤낮 꼬만 문지르고 있어요. 이거. 욕하고 앉았어. 뭐냐 이랬지. 설거지할 줄 아는 사람은 크기보다도 구석진 데를 힘쓰지요. 아멘. 냄비 꼭지 있는 그 옆에 부르르 끌다 넘은 거. 근데 신찬 사람은 그런 건 놔놓고 엉뚱한 데만 밑구멍이 빵 나도록 그만 문지르고 앉아. 그 어린아이가 설거지하는 모습이고 어른은 구석진대라고 회개가 바로 그렇게 비유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만 되면 회개하고 나면은 내가 내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세상 공부를 하고 세상 것을 체험하고 살았던 내가 회개를 하고 나면 빌립보서 4장 7절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모르시며 하나님이 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대필이요. 그렇게 내 생각이 전에는 한다는 게 안 되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면 전부 되는 생각으로 해버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돼요. 그 복 받으려고 여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 되면 내가 10개 할 줄 알면 자손은 10개를 받아버려. 물려받아가지고 지가 조금만 해도 더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산을 비유하지요. 개간 안에 산을 우리 조상도 만평 너 조상도 만평 받았는데 우때 조상이 손에 피가 나도록 나무 뿌리 뽑고 돌 뽑은 그 조상은 뽑아놓은 만큼 자손이 잘 돼요. 자기도 잘 되고. 그런데 안 뽑고 소나무 돌멩이 놔놓은 그 자손은 너 아버지 거는 어째 뭐 밭이 좋았나 심대로 잘 되는데 우리 건 암만 심어도 안 된다. 저 조상이 행기 없어. 회개기도 해놓은 게 없다 이 말이요.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한 만큼 아버지가 주니 네가 나 사랑한 만큼 받으니 손에 없다. 너무 좋은 진리의 약속이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이지요. 제가 세계 어디 가나 최고 좋은 도로 대접을 받고 엄청나게 받는다.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되게 하더라. 이거는 임기도 없어. 그 좋은 자리도 임기가 다 돼간 게 이제 걱정덩어리지요. 근데 이거는 임기가 자자손손 천만대요. 아 이래 좋은 걸 왜 천만 해야 돼? 그럼 이 엄청난 걸 너도 나도 다 받을 수 있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이게 마태복음 8장 13절 찾았지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요. 그냥 하인이 낳았다 그러니까 하인이 낳았는데 자기 가족이 안 낳겠어요? 자기가 안 낳겠어요?
하인이 병 나왔다 그러면은 내 가족만 낫겠어요? 병 고치주는 하나님은 천국도 가게 하고 모든 것 다 잘되게 하고 병도 고치주고, 이게 요한 3서 2절의 약속이니 오늘 너 하인이 낫다 그러면 다 받았다, 다 받았다 이 소리요. 자,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한다고 그러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과 손잡게 해주는 분, 하나님과 손잡게 해주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온 예수님. 이분이 여러분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고 예수님도 못 만난대요. 여러분 회개기도 하면 예수님 내세우고 오세요. 4단계 회개하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예수님 같이 오셔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손잡고 계셔. 그렇게 중간에서 손잡는 중보자다. 그렇게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로 전기선이 나한테 연결되게는 우린 못하나 그래도 예수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손이 전기선이 연결되게 되니까 우리한테 전기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누구든지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면 내 자손 천대까지 천만대는 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기불 넣어놓은 집 항상 불이 들어오지요. 그와 같이 되면은 하나님께 다 알아요. 뭐든지 다 알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걱정도 하지 말고 됐다. 네 믿음이 보니 됐다. 네 믿음이 됐다. 아멘. 여기서 믿음 됐다. 아멘. 그러니까 집에 있는 하인은 그 순간 나아. 여러분 소원대로 그 순간 바로 돼요. 아멘.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언제부터 예수 믿어? 아니 오늘 처음 왔어요. 이 처음 와도 돼요. 아멘. 언제? 믿음만 합격하면 돼요. 아멘. 믿음만 합격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손잡는 거. 이것만 되면 돼요. 그럼 이 새벽에 누가 도와주냐? 하나님이. 시편 46편 5절 나 하나님이 도와주마. 도와주마. 엄청난 걸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이 전능자가 도와주는데 나는 왜 뽑았느냐? 그 소리가 나한테 오질 않아요. 네 믿음이 이제 합격품이다 하는 이게 하나요. 그러면 그 믿음은 회개 없이는 아버지가 안 준다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금하는 걸 다 언제 하느냐? 그렇게 조상이 3, 4대 조상이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게 연수로 전께 2000년이라 했지요. 참 우리 교수님들 그거 하나 감사해요. 교수님들께 그런 계산했지. 나 같으면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2000년이라 하지만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요. 하루가 천년. 그렇게 2000년 조상이 죄 지는 것도 이틀만 똑바로 회개기도 하면 없어진다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천년같이 죄 지은 걸 하루 만에 다 없앨 수 있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약속의 복이요. 그 죄 지은 건 수천 년 지나도 하루만 똑바로 자백하면 끝납니다. 이런 약속을 아버지가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든지 돼요. 만약에 2000년 거 다 알아가면 와이고 나 자손 때까지 해도 난 안 된다고 끝나고 집으로 가야 되지만 이틀이면 된다. 하루 이틀이면 된다 소리가 뭐예요? 천없이 쌓아놓은 죄도 네가 똑바로 빌기만 하면 그것이 끝난다. 바로 그 소리가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도와주마.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부장처럼 집에 있는 문제의 사람까지 해결해주마. 내 친척도 아닌 남까지도 해주마.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너는 넌 백부장 같이 나한테 하질 못했지 않느냐? 이 백부장 목숨 내놓고 왔어요. 지금 목숨 내놓은 사람이, 아니 사형대 올라갈 사람이 자불고 있어요? 목숨 내놓은 사람은 아니요. 벌써 목숨 내놓은 그 삶은 틀려요. 그러니까 먼 데서 지금 오신다고 아이고 나 우린 먼 데서 와서, 아니요 꼭 감사하세요. 먼 데서 오는 이 백부장처럼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그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네 믿음 크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려고 또 하나님 그래놨으니 하나님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가까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박 목사를 그 옆에 갖다 놓든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 그 옆에 갖다 놔서 가게 만들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건 이래놓고 보는 하나님. 백부장은 교회 다니는 성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바로 가서 바로 치료받아요. 집에 있는 환자가 바로 나.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지금 여러분에게 새벽에 도와준다. 그런데 왜 난 도움을 못 받느냐? 이 사람은 목숨 내놨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그 당시 법이요, 이 사람 오늘부터 파미예요.
밤이면은 계급도 벼슬도 떨어지고 월급도 끊어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욕이나 얻어먹고 발길로 채이고 핍박받아야 되고 나만 그러냐 가족의 자손들하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예수님 찾아왔어. 그렇게 목숨 내놓고 왔다 이 말이요. 목숨 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복이 없어. 여러분이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 다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왜? 정탐꾼 숨겨주면 그 맞아 죽어요. 사형당해요. 그런데도 목숨 내놓고 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은 목숨 내놓는 것까지를 안 해요. 딱 보면 지 생각하고 뭐 하고 전부 나 잘 될 거 생각을 하고 가니까 목숨 안 내놨지. 나는 뭐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오면 되는데 꼭 요래하다 나 안 죽겠나 요래하면 나 손해 안 보겠나 전부 뭘 두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을 몰라서 쏟아주면 되는데 그분은 시편 139편대로 모르는 것이 다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내놓지를 못해가지고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운동선수가 남 잘 때 일어나서 밤새도록 하는 그 사람 보면 인류됩니다. 캄캄한 데서 하네. 캄캄한 데서 하니까 하는 데 가면 더 잘 되지. 여러분 종종 저 이제 말씀 보는 걸 도둑질에 훔쳐봐 보세요. 전기불 끊었지요. 그 속에서도 이 성경을 봐요. 그 전기 액기서 아니요. 어떨 때 하나님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놀랍지요. 전기불은 끊었는데 깨알보다 전기 보이는데 또 어떻게 해요. 나도 하면서 깜짝 놀래요. 참 놀랍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메모하는 걸 보면요. 전기불 꺼진 데서 메모해가지고 말씀 전거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불 켰을 때 보면 칸이 어떨 때 너무 캄캄하면요. 칸이 정확하게 안 맞아요. 조금 더 벌어진 때가 있고 있는데 나중에 써놔놓고 내가 봐도요. 와 이거 누가 캄캄한 데 썼다 하겠노 할 정도로. 그런데 어떨 때는 종이가 흔들흔들 움직이는 거는 그냥 써놔놓으면 줄이 삐뚤삐뚤 이런데 깜깜한 데서 썼을 때 그래요. 그 잘못 보면요. 이거는 목사님이 쓴 거 아닌 것 같다 할 정도로 달라요. 제가 써놔놓고도 보면 종이가 밑에 종이하고 잘 붙질 않아요. 미끄덩미끄덩 움직이는 거 그걸 모르고 써놨을 때는 막 글이 삐뚤삐뚤해요. 그러나 딱 붙은 데 거는요. 깜깜해도 써놔놓은 거 보면 대낮에 쓴 것 같이 그래 돼 있어요. 저 그런 종이 써놓은 거 많습니다. 불 끄라 하면 불 끄고 있다가 써라 하면 그냥 써놔버려요. 지금 한 1년 아니지 한 1, 2년 사이에 쓰는 설교가 한 이만큼 썼을 거예요. 쌓아놓으면 이만큼 왜 봉다리 든 게 이만큼 된 게 그렇게 막 쏟아부어줘요. 그렇다고 다 쓰느냐. 너무 많아 다 못 쓰지 어떨 땐. 그러면 뭐 하느냐. 밤에 여러분이 볼 땐 자는 것 해도 안 자요. 안 재우는데 어떻게 잡니까. 밤에 누워 잘 거 다 잔 사람 치고 그 제대로 성공한 사람 없어. 안 자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름 났다 한 사람요. 그 사람 뒤에 훔쳐보세요. 남 잘 때 일어나서 뭐 하고 있지. 안 자요. 틀려요. 일하는 게 다릅니다. 그럼 뭐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그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누워있는 채로 눈물 흘리며 회개기도 해야 돼요. 회개기도 많이 한 만큼 하나님 최고로 써요. 오늘 백부장 목숨 내놨지요. 회개하는데 목숨 내놔보세요.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누가 죽일 사람도 없고 모가지 자를 사람도 없어. 예수 잘 믿는다고 모가지 자를 사람도 없어. 직장에 그만두러 갈 사람도 없어. 거기 가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오면요. 직장에 갔다가 얼마든지 예수 믿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나 죽었다고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요.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건 나만 손해냐. 아니요. 내 성격의 계란 우때서부터 너무 더러운 거 그거를 서서히 다 고치나요. 여러분 대나무를 갖다가 안 부러지고 완전히 굽히려면 뜨신 불에 갖다 놓고 굽히면요. 대나무가 그냥 구부러지죠. 그렇다고 바짝 태우면 안 되고 또 열만 주워놓고 굽히면 얼마든지 굽어져요. 이것처럼 성령의 불로 자꾸 굽히면요. 여러분 저리 가던 대나무를 굽히가 완전히 이리 오게 만들어. 완전히 구부러지게 만들어.
그러면 내 성격이 지난날이 그게 맞는 것지만 그게 구부러지던 성격이 완전히 피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성격이 피어지면 여러분 생각이 전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내 생각대로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백부장이 네 믿음을 보고했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선물이요. 언제 회개한 만큼 줘.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를 철저히 한 사람 눈이 안 잡으러져요. 해보세요. 해보마라. 회개기도 많이 하니까 잠만이 없디까? 잠이 안 와서 아주 애를 먹는 듯이 하지요. 낮에도 안 자지고 밤에도 안 자지고 회개기도 많이 해보면 딱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도 막 몸에 열이 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새벽에 도움받아 모두 활짝 고칩시다. 오늘 새벽에 도움받는 거 손해 없어요. 나 일어나봐야 하나님 대도 안 하는 거 이거 손해 안 보느냐? 천만에 하나님께서 선을 쌓은 건 그대로 다 주고 이 새벽에 잘못했다고 빌만 악사했던 거는 회개기도로 자꾸 줄어들고 나와 내 자손이 재앙받고 저주받을 건 점점 없어지고 복받을 것만 자꾸 쌓이니 복받을 것만 쌓이기 때문에 나도 내 자손도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이 믿음은 회개했을 때만 준다. 회개만큼만 준다. 그러니 이 새벽에 도움 전능자가 뭘 원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1절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것만 원한다. 회개한 것. 제가 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가 70이 된 어떤 선생님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길인가 뭔가도 모르고 막 70대 노인이 막 이제 추태지요. 자기를 못 가는. 그런데 그 사연은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마누라 죽은 지가 한 열흘 됐대. 죽고 나서 보니 마누라를 너무 괴롭혔다. 참 철도 70에 들었지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지요. 마누라 죽고 열흘 동안에 깨달은 게 마누라를 괴롭혔구나. 그러니까 이제 소주고 먹고 막 마신대요. 아니 소주 먹는다고 마누라 괴롭힌 게 어디서 고쳐져요? 그분은 모르니까 이제 거지대 길에서 70 노인이 넥타이까지 잘 메고 초한 행실을 자꾸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거 들어서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가시게 이제 하고 그리고 우린 저녁 식사 하고 왔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70이 돼가지고 이제 철드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회개할 게 뭐냐? 전부 남에게 뭘 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남에게 유익 주라 그랬는데 내가 유익을 줬나 괴롭혔나? 이거 회개할 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남 보지 말고 집안끼리 내가 남편을 갖다 어떻게 했는가? 내가 부인을 어떻게 했는가? 아 그래서는 안 돼함이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 회개 기도로 내 속이 바뀌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내 마음 평안. 회개하면 내 마음 평안부터.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화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 이게 나한테부터 오고 그게 부부지간에 돌아가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남편이 안 믿던 분도 당신 요즘 뭘 했길래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됐느냐. 아이 주님 앞에 뭐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얼마나 잘못됐으면 교회 가지 마라 이 소리가 나오도록 뭔가 이거 교회 갔다 와서 거꾸로 돼서 그렇지 좋게 해주는데 가지 마라 갈 사람 없어요. 세상에 남자분들 같이 아담 씨는 지옥도 따라가려고 난리인데 남자가 그 소리 할 때는 뭔가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신앙. 오늘날 교회들마다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이 많은데 그건 뭔가 잘못된 현상이에요. 남에게 유익 주기 전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너 집안에 먼저 유익 주라. 아, 그런데 부인이 교회 가서 남편에게 뭐 어쨌길래 교회를 못 가게 하느냐 말이야. 더 잘해주는데 왜 못 가게 해. 그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당신 회개해서 정말로 바로 되었다면 가족부터 돕는. 그러니까 그분 요즘 주일날 이제 오늘 보세요. 낮에 뭐 술 잡수고 난리 치던 분이요. 부부지간에 손잡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전에는 뭐 그런 거 없었어. 그래서 당신 지금 잘못이다. 당신 똑바로 회개기도해서 남편부터 바로 도와라. 부인부터 바로 도와라. 그러면은 가족이 같이 오게 돼. 그렇게 아들까지 다 좋아져. 이게 신앙생활이지. 어느 신앙생활이 남편이 교회 못 가고 하고 난리치고 하고 그러니
그런 예수님 어디 있노? 남에게까지 유익주로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노? 자, 우리가 회개를 바라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같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 못했던 것 회개하시면 이 새벽에 도움받아 팔자를 고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이 새벽에 도와주마. 엄청난 전능자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고는 도무지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래도 백부장이라는 벼슬을 하고 그만큼 월급을 받으며 신분보장받는 이분이 집에 있는 하인을 어찌하겠습니까? 자기로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 병을 고쳐줄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 달려올 때는 자기의 그 신분이 다 포기되고 이젠 직장도 박탈되고 월급도 끝나버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자리로 가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달려갔을 때 네 믿음 크다고 믿음대로 되는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린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나는 뭐에 묶여 있습니까? 나는 목숨까지 내놓지 못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그래 놓고도 응답 못 받는다고 탄식은 안 합니까? 그 점을 해결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저희들 되어 이 새벽의 도움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집에 두고 온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죄를 자백하시고 모두 해결받읍시다. 아버지의 약속은 거짓 없습니다. 모두 응답받읍시다. 모두 해결받읍시다. 더 좋은 성품으로 바뀝시다. 더 좋은 가족들이 되게 합시다.